자, 무한등비 급수입니다. 첫째 항이 A예요. A가 0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공비가 R인 무한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이것을 무한등비 급수라고 하는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일 때는 뭐 한다? 수렴하는데 그 극한값이 굉장히 쉽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입니다. 좋아요. 무한 등비 수열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R이 1일 때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무한 수열에서는요, 무한 등비 수열에서는요, 수렴하는 게 언제였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R은 1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뭐 했어요? 수렴했어요. 그죠? 그리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때 발산했어요. 두개 다른 점 확인했습니까? 1이 들어가요. 언제? 등비 수열일 때. 등비 급수일 때는 1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값이 1-R분의 A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그러면은요.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 텐데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무한 등비급수 문제는요. 분명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계산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당장 무한 등비급수임을 알았어요. 이 문제가 무한 등비급수 문제예요. 그러면 뭐만 알면 돼요? 첫째 항과 공비만 찾아내면 돼요. 가끔씩요, 홀수항과 짝수항에 대한 그 분리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몇 항까지는 풀어봐라. 8항까지는 계산한 다음에 규칙성을 찾아서 문제